많았으면 좋겠네. 만화도 많고 아직 나가지 않아도 되고. 어제 여기서 꺼구나. 요시. 최종 목적지인가? 기스이다. 隠してんじゃねえの。ここまで来たらもう本人締めて吐かせりゃよくね。 うん、私もそれでいい。ならいつも通り予告状を出してお宝をもらっちまおうぜ。 いつにするかはお前に任せた。 예고장 10월 3일로 보내자. 그 전까지 서브캐나 하고 있자. 어, 가했다카. 얼마큼 올라갈까요?
사과도다. 사과대라. 사사사사사사. 여시. 가일도. 밤에도 알바할까? 꽃가게 밤에도 알바하던데. 네. 아, 책에 상냥함 올리는 거 있나? 가일다 가. 거짓말이 따놓는다도. 내일 또 책을 읽어야지. 상냥함을 올리기 위해. 나나. 다 못 읽었어. 이렇게 하루가 지났다. 10월 1일. 얼마 안 남았네? 10월 4일까지, 3일까지. 10월 4일 나가야겠다. 마이따라. 빨간색 계열 아닌가? 알바 좀 깎는 건 아니겠지? 수고하잖아. 돈 좀 많이 줘. 이 마치잖아. 아, 시합이요. 아, 상냥함 올라갈 생각을 안 해. 꿀떡님, 안녕하세요. 미쳤네, 이거 올라갈 생각을 안 해. 죄송합니다, 꿀떡님. 가했다, 가. 이걸 얼른 끝내야 도출하는데. 끝낼 생각을 안 하네, 이게. 빨리 가, 집에 가.
るほど。またね。戸締まり頼んだぞ。식사하셨어요？아따어떻게됐어요컵스존뭐매치잡으시고컵실랑하시고계신다고했었는데컵스때려잡으셨나요제가사이런씨여시올라갈생각을안하네지금잡았는데씨와진짜안올라가네하셨군요이제팀을강화시켜주셔야죠팀을이제 FA 선수들잡으셔야죠아슈스턴으로요슈스턴되게좋아요나이가 어리고해서나이가어리면좋은게하향이그렇게심하지가않아요못해도좀만잘해도쭉쭉커요신인이슬로그리고거그팀에는완벽한에이스하나있고그리고200안타이상칠수있는아이투베가있고발빠른아이투베도루도20개는충분히할수있는아이투베오승휴스턴뭐지컨택보다는파워오픈해주시면많을거예요拙者の卸の品は遅い光と同じくらい素早くならねば未来を変えるでござるぞサムライ영화인가아까닌자라겠지뭐가올라가는거야지식여시ありがとう。맞다세일 FA 시장이나왔나요꿀덩이거에어가했다가아벌써2일이네아10월4일날잘입한다안나왔나보네요 FA 시장에근데세일잘안나오는거같아요 FA 시장나도세일을못봤는데안도나사자FA 라고요아커쇼 FA 아닌데커쇼다저스하고장기계약인데커쇼한 6, 7년계약장기계약인줄알고있는데 FA 라고요진짜노스터어떤분이또수정했나보네놀이니다시마셔벨린저장난아니에요
장기 계약이어서 없는 거 아니에요? 장기 계약이라서 FA 시장에? 어차피 다저스 꾸덕님이 하신 팀 아니에요? 오. 아. 오. 요시, 노래니 쓴다. 今日はやけに真面目な面してんな。 오. 요시, 노래니 쓴다. 마타고이. 도우시다. 장기 계약 선수는 FA 시장에 소가 안 나오거든요. 아리가타고 없네. 아, 오. 아다라시, 아? 카우누가? 야멘누가? 아? 도다. 요시, 노래니, 아? 기니터. 오. 소르니 쓴거가 도다. 아, 진짜요? 아, 그거, 진짜, 할 맛, 겁나 안 나는데, 솔직히. 나 트레이드 겁나 하고 싶어요. 나 진짜 트레이드 마니아예요. 나 트레이드 안 한다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난자 다그람디야. 마타고이. 아, 바꾸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쓰고 싶은데 트레이드를 못하게 하니까 미쳐버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레이드 안 하고 하면 좋은 점이 진짜 마이너에 쓸만한 애가 있으면 찾아갖고 사용하다 보면 쓸만해가 딱 나오면 그때가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투수 하나 찾긴 찾았는데 마이너에 그럴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하는 걸로 할 때. 네, 봤어요. 쾌불이 솔직히 쾌불 진짜 세요. 진짜 세요. 진짜. 이거 내가 크브 팬이 아닌데 크브 요번 더쇼에서 사기팀 같아요. 솔직히 느꼈던 거 에이스 한발부터 삼선발이 너무 좋아. 거짓말이 떠난다죠. 책이나 읽고 쇼의 4일날 집터져. 메이지 신고. 봤었고 오늘 선발도 5이닝 5차요 강판 당했죠. 강판 당해서 그 다음 투수 첫 번째 타자는 잡았는데 두 번째 타자한테 그냥 어? 산타나한테 그냥 풀어. 아, 시애틀 투수 중에 있는 투수요? 이아쿠마? 이아쿠마 공이 짱나죠? 공이 느린데 각도 커요. 생각보다 스플리터가 제일 짱나는 것 같아요. 걔 공 중에 이아쿠마가 원래 나코텐 골든 이글스라고 예전에 거기 원투펀치가 다나카랑 이아쿠마였어요. 그 두 사람이 그 팀의 원투펀치였는데 이아쿠마가 먼저 메이저 오고 그리고서 좀 이따 다나카가 뉴욕 양키스로 갔죠. 엄청난 연봉으로. 하... 그 팀 한때 진짜 잘 나갔죠. 선발진 진짜 좋았었어요. 일본에서 원투펀치가 확실했으니까. 내가 골든 이글스를 1번 팀 중에 괜찮게 좀 그냥 내 스타일? 내가 그때 이아쿠마를 좋아했어요. 솔직히 내가 다르미슈 다음으로 1번 투수 중에 다르미슈랑
쓰기키 도시아랑 그 다음에 이아쿠마를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아쿠마 꼴보기 싫어져가지고 아예 안 봤어요. 이상한 그 헛소문일 수도 있는데 그 소문 때문에. そうだね. 진짜? 아, 이아쿠마 여전히 잘 던지네. 이아쿠마 나이 많은데. 34살 아니면 35살인데 올해 이아쿠마. 생물 뉴스. 키미. 아 근데 유튜브에 진짜 재밌는 영상 많대요. 어제 밤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블랙홀을 봤는데 와. 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진짜? 봤는데 와 블랙홀이랑 그 뭐지? 중력파인가? 진짜 신기하대요. 나요? 아니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유튜브에서 그 우주에 대한 거 보니까 중력파로 관찰 그거 뭔지 모르고 봤는데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뺑뺑이 돌아요. 그게 무슨 중력파인가 그렇대요. 네. 그리고 블랙홀 안에 사람이 만약 여시 헐 정말요? 누가? 설마 부모가? 부모가 그런 거예요? 부모가? 부모예요? 누구예요? 헐 나 어제 뉴스 안 봤는데. 부모가? 미쳤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진짜? 새아빠? 너무? 왜 그럴게야, 진짜. 안 되죠. 어떻게 몰라? 아기 걱정 안 돼? 말이 전혀 절대적도 안 되죠. 아기가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근데 한국에 사용 제도가 없지 않아요? 나 솔직히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부모가 자식을 해하거나 자식이 부모를 버리거나 자식이 부모를 헤아리면 난 그거는 진짜 그거는 사육감에서 생각해. 그럴 거 아예 낳지 말던가. 그럼 자식들 자식들 노릇 해야 돼.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조시와 너다. 역시 진짜 더럽게 안 넘어가네. 어, 가했다 가. 아저씨, 나 아저씨도 관심 없어. 아직은 아저씨 나중에 얘기하고 아저씨랑은 아르바이트를 한 번 더 할까?
칼을 만들었는데. 아, 그걸 페륜 범죄로 가나? 페륜 범죄 맞아요, 그게? 아, 진짜 그런 거 진짜 있으면 안 돼. 맞다, 나, 그리고 더, 약간 또 충격적인 걸 오늘 아침인가? 이 봤는데, 사랑을 전하고 싶은 꽃? 해바라기. 장미가 무슨 꽃말이 있지? 아, 나 이 꽃만 모르는데. 그 뭐지? 그 인터넷이라고 해갖고 그 인터넷 수리하 달아주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을 불렀대요. 부른 사람 부르고 집에 오자마자 집에 수리해준다고 왔는데 그냥 칼로 찢어서 죽였어요. 인터넷을 위단 이유로. 그게 말이 됩니까 진짜. 아, 솔직히 인터넷이 느린 건 내 고객이 그 서비스센터 직원을요. 솔직히 인터넷이 느린 건 컴퓨터 관리 못해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에 이상한 게 하도 많이 깔렸으니까. 난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어요. 아, 이 사랑을 전하는 꽃이 이름이 뭐야? 아이씨. 핑크색. 나 사랑을 전하는 꽃이 모르는데. 만년국은 뭐야? 이거랑, 장미랑, 찍어, 이씨. 아. 이거 아냐. 아니야? 아, 월급도 못 받겠다. 알바비 깠어. 아, 그 사랑은 저는 꽃이 뭐냐고. 나 그거 모른단 말이야. 나 꽃말에 내가 해바라기밖에 모르는. 하나 올랐네. 레벨업만 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여시. 다 이제 침투하러 가자. 가이를 또 쓸까? 10월 4일 잠입하러 갑시다. 보스 잡으러.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더쇼 할게요. 더쇼. 이 게임 다 못해도 더쇼 그날은 해야겠어. 금요일 날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갖고 12시에 바로 방송 못할 것 같아요. 어쩌면 방송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때 도수를 해야겠어. 아, 근데 도수 다시 하니까 아 오히려 쉬는 게 어렵네. 아니, 공보는 게 줄어들었어요. 이제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대요.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웬만한 유인구 잘 안 속는데 씨. 막 완전히 이상한 공도 서스윙했어요 나. 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오늘 했는데 오늘 이긴 이겼어요. 6대3인가? 6대2인가? 한 판씩 했는데 9월달 진짜 많이 되었어요. 10월달도 지금 10월 7일인가? 그런데 4승 3패 했나? 4승 2패 했나 그럴 거예요. 질 때 이상하게 한 번에 확 무너져요, 그냥 맞기 시작하면 계속 맞아요, 안타래요. 예전에 안타 몇 개 맞으면은 한두 개 연속 맞으면 그때 패턴 바꿔고 던졌는데 패턴 바꿔도 던져도 안타가 돼. 내가 너무 이상하게 던지는 건가 봐. 내 생각을 내가 이상해졌나 봐.
골베아비. 아, 유인구도 던져야 되는데 가끔씩 하는 거 보면 유인구를 안 던지고 시무루 상대했다 했잖아. 미쳤다고. 오래 보낼 거야. 와, 벌써 이제 7월달이 돼가네요. 벌써 뭐하고 있는 거냐 나는. 어? 한타자한테 연속으로 홈런 막 세네 개 맞으면 멘탈 깨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내가 1점도 못 낼 경우 멘탈 깨지고. 14-1로 지는 건 괜찮은데 한타자한테 홈런 막 세네 개 맞으면 미칠 거 같던데. 그리고 또 내가 존나 웃긴 게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 팀 진짜 만만해. 이 팀한테 지면 너 접어야 된다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지는 거 같아요. 그때 미네소타한테 져가지고 빡쳤었어요. 내가 이 팀을 뒤지다니 하고. 그흐흐. 아, 앤서니 니조 이씨. 니조 잘 던지긴 잘 치긴 잘 치죠. 니조가 그 뭐 실제로 첫 번째 초구에는 진짜 배트를 길게 잡아요. 큰 거 치려고 하는지 몰라도 진짜 배트를 길게 잡고, 두 번째 카운트가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배트를 짧게 잡아요. 얘가 마인드가 무조건 자기 큰 스윙을 하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각구나 니조를 좋아해요. 아, 진짜 그렇게 지면 나도 멘탈, 저도 그래요. 저도 멘탈 박살나죠. 멘탈 진짜 약한 것 같아요. 난 완전 유리 멘탈도 아닌데 유리보다 더 약한 게 뭐지? 그 정도의 멘탈인 것 같아요.